북한 친구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두 나라로 나눠진 북한과 남한을 위해 기도드리고 싶어요. 원래 남한과 북한은 같은 나라였지만 나쁜 마음인 미움과 이기심 때문에 지금은 삭막해진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른들은 늘 다투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잘은 모르지만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북한 친구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생긴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화해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와서 북한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